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PC방에서 어둠의 전설을 하고 계시네요? 아, 잠깐만요. 지금 편집하느라 바쁘거든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지금 도적 무기를 드셨어요? 네. 아, 이게 원래 한탕 가도 한두 개 먹기 힘든데 네. 바로 나와버렸네요. 혹시 제가 몇 분 기다려야 되나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아, 30분이요? 알겠습니다. 아, 아, A few moments later. 혹시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데 네. 이렇게 기다릴 바에 템작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나요? 템작 강의요? 네네. 아, 지금 마지막 타이밍이니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직업이 뭐죠? 순도도요. 아, 순도예요? 네. 아, 그럼 순도 시점에서 한번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에 다 길을 첫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면은 전사분이 저 여기서 기습이랑 아크 날려주면은 바로 잡습니다. 지금 전사분이 아무래도 400만 고스펙이다 보니까 보통 낮은 분들은 트랩에 2아크 기습까지 박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전사분이 좀 높다 보면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케시 운동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사분이 고스펙이기 때문에 덥팀입니다. 덥팀. 여기서 도적은 회심이나 원래 몹을 몰아서 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전사분이 너무 세서 그냥 잡아버렸네요. 자, 다음은 밀레스 뚜를 그 투구를 주는 보스고요. 여기서도 도적이 할 일은 보통 트랩 깔고 여기 와서 연막 한번 뿌려주시면 잡몹들이 좀 들붙습니다. 여기 인식 확인해서 트랩 깔아주고요. 아, 이 앞에다 까는 거예요? 네. 인식 잡힌 분 밑에다 깔아주시면은 이렇게 사마크 기습에 박으면은 잡습니다. 전사께 나왔네요. 자, 다음은 무백한 루어스 던전이고요. 여기서 하이드하고 가시면은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도적분들. 이게 눈 걸리면은 그냥 길 따라서 못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 인식 누군지 물어보고 인식된 분 밑에 깔아줘야 됩니다. 인식된 사람 아래다 까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러고 또 똑같이
사막도 기습 박아주시면 바로 깔끔하게. 무가 뭐예요? 무가 보통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시간에 쫓겨서 무도가 거를 무라고 하고 법사, 법, 직자, 직 이렇게 뜯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지. 자, 도적분 여기서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고요. 도적은 여기 벽에 붙어서 도갑은 이렇게 목을 몰아옵니다. 잡목들은 조금씩 띄워주고요. 이렇게 와서 리베가 들어가는 게 보이면은 아 이게 샷이 안 났네요. 필심을 쏠려고 네. 리베를 기다리는 거네요. 네. 리베가 지금 박혀 있으면은 회심에 이 회심이 삥나기 때문에 제가 제 캐릭터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중국산이라서 샷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샷이 안 나면은 도가분들한테 안 붙게 이렇게 심으로 좀 떨어져서 아 그러니까 적 차지로 떼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게 피가 이제 빨피가 됐죠. 이제 법사분이 배스를 날릴 겁니다. 과연 좋을 것인가. 데스도 아 끝났네요. 어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아 가끔씩 제 무기가 너무 그지 같은 경우가 많아서. 총 몇 개 먹은 거예요? 지금 장갑 두 개랑 무기 갑반 딱 하나씩 먹었네요. 아 골고루 먹었네요. 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네. 잘 나온 편입니다. 아 잘 나온 편이에요? 네.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나온 편입니다. 어? 지금 라면을 행사 끝나고 먹는 라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PC방 유저군요. 식사는 언제 하세요 그럼? 식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짬나서 먹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드시겠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제 이름 아니 PC방에선 정신이 없었어 갖고 네. 그래서 장소 좀 이동해서 조용한 데서 좀 인터뷰 좀 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 또 유저의 삶에 PC방 유저분께서 나와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준이 형 학고 때부터 방송을 봐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새우서버 선빵때룡이라고 합니다. 선빵때룡요? 선빵때룡. 아, 두 가지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 각자 캐릭터 스펙 좀 알려주세요. 선빵때룡은 순도 12단 고정이고요. 현작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빵때룡은 데빌이고요. 15단이고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템작 캐릭이에요? 사실 원래 데빌은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도적으로 템작을 다니다 보니까 전사로도 템작을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키우게 됐습니다. 그 새우 서버가 아니라 다른 서버에서 어둠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디에서 어떤 캐릭 하셨어요? 로우 서버, 웨투스 서버 생겼을 때죠. 저는 로우 서버에서 법사 캐릭으로 허러켓을 좀 자주 다니면서 가끔씩 중막이라던가 집털이라든가 좀 같이 다니기도 했고요. 미유피라는 캐릭터인데 미유피? 예. 아 예. 최근에 하면서 알게 됐는데 미유피라는 게 새우 서버에서 생성한 네임드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애초에 지금 어쨌든 17년 동안 그 아이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애착이 가서 좀
본주냐고 물어봐도 참, 아 저는 로우섬 미오피입니다 라면서 좀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주의 삶에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어둠의 전설을 하게 됐는지랑 그리고 본인의 니즈 시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 종일 떠들어도 끝이 없을 정도인데,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어둠의 전설이랑 게임을 하더라고요. 41부터 정액대라는 제도에 의해서 40까지만 키워야 됐던 시절이 있어요. 40까지밖에 못하다 보니까 1, 2서클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도 토르넬이라고. 아, 토르넬? 그 승급 도적이요? 마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석에 몰아넣으면 템을 주던. 맞아, 맞아, 예. 네, 그런 네, 게 있었는데, 하루 종일 사냥들 못 가니까 제도 토르넬만 찾아다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액제가 풀렸죠, 이제. 아, 친구가 먼저 지존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 최고의 전사의 최고의 아이템. 셀도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는 지금 정말 미안한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끼리 막 아이디 돌려쓰고 막 했었잖아요. 막 비번 공유하고 그러죠. 네, 셀도끼를 가지고 싶어서 몰래 훔쳐왔습니다. 아니, 그 비밀번호 아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저랑 둘이었어요. 그럼 범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에 PC방에서 어둠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해킹 당했을 거다 그 생각에, 어린 생각에 그랬었습니다. 친구의 도끼를 손댔다. 네. 그래서 그 도끼 행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후두패서 없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야, 네, 어둠을 제일 오래 했던 친구인데 같이 미안하다. 너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눈 감아주고 게임 같이 해줘서 고맙다. 지금 그 친구랑 연락하나요? 네, 가끔씩 연락합니다. 아, 연락? 이거 영상 보겠네요. 지금 현재는 어둠을 안 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헬도끼 값으로 뭐 대접 한번 해야겠네요. 지금이라면 뭐 소고기라도 사줄 수 있어요. 제가 찾아뵙게 된 계기가, 아니 PC방 어둠 유저가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찾아뵀어요. 네. PC방에서 아직도 PC방 유저가 있네요? PC방 유저...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네. 무시는 아닌데 너무 멋있어서 그래요. 지금 멋있어서. 저 PC방 유저 처음 봤어요. 아,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대화를 제가 많이 하는데, 네. PC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은근히 많습니다. 길드 전화할 때나 이렇게 모여서 할 때 그때처럼은 아니겠지만, 예. 은근히 그 롤이나 배그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그래도 오래된 게임이고, 예. 오다가다 분명히 저기 어둠의 전설이다 하고 막 구경하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있나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게임 아직 있냐? 아, 예. 이게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 아무튼 대부분 아재들이겠죠? 아재들도 좀 많이 물어보시고요. 좀 젊은 분들은 아예 진짜 옆에서 대놓고 쳐다보면은 되게 좀 민망한 경우도 좀 있기도 하고, 아 이런 게임을 왜 하냐 아직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진짜 옛날부터 어둠의 전설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묵해서 좀 험한 말이 나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분이 참 무례한 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저는 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 무시당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궁금한 게, 게임하시다가 혹시 다른 어둠 유저도 본 적 있어요? 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둠의 전설 하는 분들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네. 휴둠을 꼭 한 번씩 하고, 예. 복귀를 또 합니다. 그쵸. 다른 게임이랑 달라요. 네네네. 어떻게 또 휴둠을 했고 왜 복귀를 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전설이란 게 처음 했던 온라인 게임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추억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하다 보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막상 하려다 보면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근데 약간 옛 추억 때문에 온 건데, 옛 추억은
사실 별로 안 남아있기도 하고 다른 게임으로 또 떠났다가 한 4년 됐을 거예요. 준이 형이 유튜브에서 보다 보면 또 재밌어 보여요. 준이 형 방송 보고 끼해서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전설 목표가 있다면 어디십니까? 목표는 20단 정도는 돼야 100만, 그 정도는 돼야 할 맛이 난다. 제가 100만 데빌인데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면 100만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100만이라고 또 턴이 다르기 때문에 준영 100만 데빌이랑은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준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 유비분들이 생각보다 일이 많은데 밀레스 여관 앞에 가시면은 저희 길드원이 있습니다. 지행스랑 풍만한 백치민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전문 쩔러신데 지행스 풍만한 백치민이요? 네, 그분들이 정말 속도도 빠르고요 친절하시기도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쩔비 얼마 받아요?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찾아왔다 하면? 제 이름 되시면은 캐릭터 앞으로 외상 달아놓을 겁니다. 아, 선빵 때령 보고 왔다 하면은 외상도 되겠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PC방 유저가 살아있다는 것에 제가 더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PC방에서 어둠 즐기실 건가요? 준이 형이 방송하는 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밀레스 영원 앞에 가보시면은 선빵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서 있을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뭐 승길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도와드릴 거니까 많이 게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분이네요.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